여러분, 감정 노동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일을 하면서 우리 육체나 지식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써야만 되는 그런 노동자를 얘기합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는 이러한 감정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분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점점 극에 달한다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오늘 끝까지 이 영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입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 클리닉에서 진료하다 보면 점점 이러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대사회에서 직장인들이 많이 이러한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에 찾아오시는데요.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갈수록 많은 직장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나 가장 많이 찾아오는 분들은 역시 감정 노동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스트레스를 다른 직종보다 더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고객을 대하면서 또 서비스직에 근무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이러한 강박관념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또 자기 감정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통계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 회사 내에서 회사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10명 중에 7명이 넘는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그 직원들 중에서 왜 직장 상사나 또는 고객으로부터 어떤 폭언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한 10명 중에 6명 정도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 중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증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약 80%가 넘었다고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로 우리나라 현대인들이 특히 직장인들이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예, 특히나 그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요. 1970년대에는요. 우리 전체 대비 산업 중에서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한 35%밖에 되지 않았는데 2000년대에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66%로 거의 두 배나 증가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육체나 지식을 활용한 노동자보다도요. 정서나 감정을 활용한 노동자, 즉 감정 노동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다는 겁니다. 2010년도에 그 노동환경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서비스직 노동자들 중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 그 우울증 환자의 비율이 약 26.6%에 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건요, 4명 중에 1명이 거의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 수치는요, 일반 국민에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미소우울증. 예, 들어보셨죠? 그래서 감정 노동자들이 억지로 웃고 있지만 사실은 우울증, 속으로는 우울하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심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상황이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크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기업의 외부적인 이유가 있고 하나는 또 기업 내부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외부적인 원인을 보면 이 감정 노동자들을 만나는 고객들의 심리적 변화가 문제가 있다고 좀 봅니다.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손님은 왕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옛날부터 다 들어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고객이 스스로가 어떤 그 이런 감정 노동자나 종업원들을 만났을 때 심리적인 파워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그 우위에 있다는 착각을 하면서 사람을 막대하게 되는 그런 심리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심리가 굉장히 위험한 심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손님은 왕이다. 뭐 이러한 그 사회적 분위기가 오래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또 이러한 사실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손님이 되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현대 사회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자기가 손님이 되었을 때 어떤 갑이 된 느낌, 예, 그것을 또 해소하고 싶은 느낌, 그러면서 스스로가 불량 고객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손님이지만, 그리고 거기 종업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서비스해주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 종업원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족과 같다. 우리의 형제일 수도 있고 또는 자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항상 어떤 그 동등한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이 있어요. 내부적인 요인은 바로 뭐냐면 기업이 굉장히 이제 무한 경쟁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에 대한 그것이 고객 감동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고객들을 굉장히 더 왕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직원들이 그러한 서비스 지침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요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자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지침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객들을 대하는 그러한 서비스업 직원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힐링에 대한 교육 또 자기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교육들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다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추세들을 보면서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그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만나고 있지만 그분들이 항상 우리의 그 어떤 서비스를 우리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러한 아랫사람이 절대 아니고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과도 같은 사람. 우리 가족들도 어디 가면 분명히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손님은 왕이다. 물론 그 말도 맞지만 그 뒤에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종업원은 왕의 친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서로를 이해해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사실 기업에서 이러한 많은 변화들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기업에서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어떤 힐링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꾸준하게 자기 힐링이라든가 또는 자기 감정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드릴 건데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좀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서비스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정 노동자들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의사나 간호사는 지식 노동자일까요? 감정 노동자일까요? 물론 과거에는요, 지식 노동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회가 완전히 바뀌었죠. 저희 같은 의사 또 많은 간호사들, 의료인들도 이제는 감정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환자분들께 서비스를 하면서도 항상 서로 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인정받고 인정해주는 그런 관계를 항상 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이제 가까운 어디 뭐 식당에 가시거나 아니면 은행 창구를 가시거나 어디 거기 계신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항상 그분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대해주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